입의 굽과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스토리텔링 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모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야곱은 평생 물질과 또 사랑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었죠. 그래서 그 사랑을 라헬에게 집중시켰는데 라헬이 죽고 나니까 그 사랑이 요셉에게 옮겨졌잖아요. 예, 그래서 요셉은 그 당시에 최고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 그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이 요셉이 얄미웠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기름을 붓듯이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죠. 형들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꿈을 꾼 것을 또 형들에게 고스란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형들이 요셉이 너무 요 얄미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야, 저 꿈쟁이 요셉이 온다. 저 요셉을 우리가 죽일까?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살리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마침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죠. 요셉이 울부짖으면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것을 외면한 채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제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어린 시절에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을 감쪽같이 속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10명의 아들을 통해서 그 요셉의 피 묻은 옷으로 더 감쪽같이 그 아들들에게 속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디발,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됐죠. 근데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참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이제 전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어느 곳에서나 그 삶의 자리에서 적응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종살이, 그 고통스러운 종살이를 너무 훌륭하게 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되고 가정 총무의 역할을 다 맡게 되죠. 그런데 또 이 매력적인 요셉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추파를 던지다가 어느 날 사건을 벌이죠. 요셉을 유혹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죠.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또 그 감옥에서 좌절하지 않고 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서 간수장의 눈에 띄게 되고 간수장은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또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 감옥에는 그 감옥은 사실은 왕의 신하들만 들어오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어느 날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같이 함께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두 사람이 또 동시에 꿈을 꾸게 되죠.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은 자기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직이 다시 복권되는 그런 꿈입니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죽게 되는 꿈이죠.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갈 때 요셉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겠죠. 나를 꼭 기억해 달라.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 달라.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자마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2년 동안 요셉은 거기서 날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꺼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의 일생에 가장 굿모닝 오늘 너무 굿모닝이죠? 굿모닝이었습니다. 그날 이 애굽의 왕실이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 밤
바로왕이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죠. 예. 그 내용은 이제 생략하고, 그런데 이 애굽 왕실에는 그 왕 주변에 모든 것을 의논하는 뭐 박사와 술객과 꿈 해몽가들, 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바로왕의 꿈을 듣고도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때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해냈어요? 예, 요셉을 생각해냈죠. 하나님의 베스트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자리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앞에 서서 바로왕의 꿈을 듣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꿈을 꿨다고 착 얘기를 듣는데, 요셉은 듣는 순간 아,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다 알게 되죠. 그러면서 왕에게 아뢰니다. 왕이시여, 왕은 두 가지 꿈을 꾸셨지만 사실은 그 꿈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있게 될 꿈입니다. 그러면서 이 꿈만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요셉은 물 만난 고기처럼, 맞나요? 물 만난 고기처럼 그 흉년, 풍년 7년, 흉년 7년에 대한 14년에 대한 대책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제시가 뭐냐면, 이 14년 동안, 아니, 7년 동안 풍년 기간에 전국에서 곡식의 소출의 5분의 1을 이 국고에서 사들여서 거둬들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국에서 사들인 그 곡식들을 각 지방 적재적소에 잘 보관하시고 잘 관리하셔서 이제 8년 흉년째가 되면 그것을 그곳에서 잘 팔아야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 14년 동안 그냥 평시체제로 이런 행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내각체제로 전환해서 이 국정을 잘 운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바로왕과 그 왕실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이러면서 막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왕은 이 요셉을 한눈에 알아본 거야. 아, 이 요셉이라는 자가 나와 앞으로 국정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 권력의 몸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권력의 그 깃털에 불과하다. 이제 네가 이 나라의 국무총리로서 이 14년 내각체계를 잘 이끌어달라. 이러면서 통 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가지 아주 큰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을 14년 동안 임기가 확정된 그런 책임 총리로 요셉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셉에게 그 바로왕의 인장반지, 모든 고대시대 때는 이 왕의 인장반지가 모든 것의 결재권이잖아요. 근데 그 인장반지를 요셉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왕이나 아니면 최고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것을 요셉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에다가 금사슬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개명시켜줍니다. 그 뜻, 이름의 뜻은 비밀을 밝혀내는 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개명시켜주고, 그 다음에 바로왕만이 탈 수 있는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워서 애굽 시내의 전역에 이렇게 카퍼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지금 이 애굽에서 제2인자라는 것을 공식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아름다운 처녀와 결혼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요셉의 신분은 지금 애굽에서 최하위 신분이에요.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 왕, 그 다음에 사제, 그 다음에 귀족,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노예거든요. 이 마지막 5단계의 신분 체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총리가 되면 이게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요셉의 신분을 완전히 세탁시켜 주는 거예요. 5단계 노예 계급에서 저 2단계 사제의 계급으로 이렇게 결혼을 시킴으로써 수직 상승하는 거죠, 신분이. 예. 이렇게 해서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풍년 7년을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8년째 어떻게 되죠? 8년째 흉년이 되죠. 그런데 와, 그 전에 7년 동안 이렇게 풍성한 풍년이 있었나 할 정도로 흉년이 아주 너무 심각한 거예요. 흉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니까 요셉의 몸값은 최고치를 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난국을 잘 해결하고 있으니까. 근데 요셉이 생각할 때, 아, 지금 이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 근동 지역 전체가 이 심각한 기근에 처해 있는데, 이때쯤이면 우리 고향에 있는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올 만도 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이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딱 서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린 시절 두 번의 두번꾼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단번에 이 형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큰 제국의 국무총리인데 그 요셉 말로 아이들 말로 이 아우라와 이 포스가 장렬하는 거예요. 빵빵빵. 그러니까, 그리고 감히 어떻게 그 쳐다볼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요셉은 딱 보니까, 왜 10명의 형님들만 왔을까? 왜 막내 동생 베냐민은 오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물어보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도 살아있고, 동생 베냐민도 살아있다는 것을 그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형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형들을 정탐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정탐이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둘째 형 시므온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다음에 곡식을 사러 올때 반드시 너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 시므온도 풀어주겠고 내가 정탐이 아닌 것을 내가 믿어주겠다. 이러면서 곡식을 그래도 실어서 이제 보냅니다. 그때 이 형들은 앞이 캄캄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또 얼마나 집착을 합니까? 그런데 그 베냐민을 다음에 다시 데리고 온다고 생각했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과거에 자기들이 도단에서 그 울부짖으며 살려달라 그런 그 요셉을 매몰차게 팔아버렸던 그 기억이 되살아나서 확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가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지금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곡식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다음에 곡식을 사러 갈 때는 반드시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아버지 야곱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요셉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시므온도 지금 거기 인질로 잡혀 있고, 이제 막내 베냐민까지 내가 절대로 내놓을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편집증적인 그 편애가 다시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지나가니까 이게 이제 곡식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 아들들이 곡식 사러 갈 생각을 안 하니까 뭐 하냐? 곡식 사러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꼭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씨끗도 안 하는 거예요. 씨끗도 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이 충청도 사투리예요. 아랑곳 안 하고 이렇게 무시해버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장남의 말인데 왜 그랬을까요? 장남 르우벤이 과거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베냐민을 내어주시면 우리 아버지도 살고 우리 온 어린 아이들도 다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이 베냐민을 꼭 아버지에게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평생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때 이 야곱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 베냐민을 내어놓으리라.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러면서 그 오래된 편애를 내려놓습니다. 그때 그온 가족들은 이 야곱에게 처음으로 감동하고 또 감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이 10명의 형제들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죠. 다시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직도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을 더 테스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큰 잔치자리를 베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다 초대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베냐민에게만 5배의 음식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이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이 왜 이렇게 유치하고 쪼잔하게 이랬지? 저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통성경을 하면서 아, 그게 아니다. 요셉은 쪼잔해서도 아니고 유치해서도 아니고 지금 형들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듯이 아직도 혹시 이 베냐민을 질투하고도 있지는 않은가?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테스트한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형들이 너무 즐겁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유쾌하게.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는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은잔 테스트가 남아 있습니다. 요셉은 늘 자기가 잘 사용하고 애지중지하던 그 은잔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넣어서 마치 베냐민이 훔친 것처럼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종들에게 그 형제들을 쫓아가라고 합니다. 쫓아가서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 주인이 아끼는 그 은잔을 훔쳐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11명의 형제들은 우리 안 훔쳐갔다. 다 너무 떳떳하니까. 어디든지 찾아봐라. 그 잔이 발견되는 자는 죽겠고 우리 모두는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잔이 어디서 발견됐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그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모두 진짜 머리를 쥐어 뜯을 정도로 괴로운 거죠. 그래서 다시 요셉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와서 이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베냐민은 발견된 자는 죽이겠다, 죽겠다 이런 말을 싹 빼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 연대 책임을 지고 주의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그럴 거 없다. 여기 이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그때 다시 해결사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총리시여, 우리 이 막내 동생 베냐민과 우리 아버지의 관계는 보통 그런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이들의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서 만일 우리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베냐민은 제발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 종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애절하게 울면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 호소를 들은 요셉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형이 유다 형이 얼마나 그 아버지와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가족을 다 살리고자 하는 그 희생의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다 헤아리고 나서 통곡하면서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바로 요셉이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쌓아놓고 묻어놓고 묻어놨던 그 울음을 터뜨리게 되죠.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성경에는 방성대곡하였다고 했고 그 울음소리가 바로왕의 궁내까지 다 들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과 그 신하들이 요셉이 이렇게 큰 소리로 웃는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시 소식이 오기를, 아,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서 기쁜 나머지 이렇게 운다, 울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왕이, 아, 요셉을 위해서 내가 좋은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신하들에게, 이제 그 요셉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자.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 대통령 전용기 정도 되는 그런 마차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이 바로왕의 환대를 받으면서 이 이제 요셉의 온 가족이 입애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입애굽 하기 전에, 아직 들어오기 전에,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얼마나 한 걸음에 이 애굽으로 내려오고 싶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걸리는 것은, 우리 아까 사모님이 다 스토리텔링 해주셨듯이,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큰 어려움을 당하죠. 예.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 때에는 그랄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애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하죠. 그래서 백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아,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머리에 학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마음에 썩 내키지 않고 석연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인해서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희 민족을 이제 출애굽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가벼운 마음으로, 깃털 같은 마음으로 이제 야곱이 내려갔겠죠. 내려가서 그 요셉에게 이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이 5년 동안 흉년을 잘 견디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 땅에서 민족을 이루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꿈이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요셉은, 아,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5년 만에 애굽으로, 아니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가 400년 이상을 여기서 살아야 하면 그 플랜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플랜을 세우는데 뭐를 세우냐면 목축업과 그다음에 고센 땅 그리고 교육, 이런 세 가지 플랜을 세웁니다. 목축업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아는 이 요셉이 굳이 그 목축업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요셉의 가문은 거기서 아주 명문가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그러면 결혼 순위 1순위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통혼을 하다 보면 이 혈통의 순수성이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결혼 혼맥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되고, 그 목축업에 제일 잘 알맞는 땅이 고센 땅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후로 요셉은 그 모든 에너지를 교육에 쏟게 됩니다. 이 아버지 야곱도 입애굽을 해서 130세에서 147세까지 17년을 살게 되거든요. 그 17년 기간 동안은 그 자녀들 교육을 훌륭하게 해냅니다. 과거에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그런데 이 17년 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 패밀리 스쿨, 네. 그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잘 자녀들에게 스토리텔링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147세에 죽게 되죠. 그때 이 애굽에서 바로왕이 그 요셉의 그 장례를, 아니 야곱의 장례를 70일 국장급으로 이렇게 크게 치러줍니다. 그때 이 자녀들과 그 다음에 애굽의 고관들이 다 함께
막벨라 굴까지 가서 장례를 지내요. 요셉이 굳이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출애굽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장례 행렬은 마치 앞으로 있을 출애굽의 예행 연습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형들이 두려워서 떨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면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내가 이제 형들의 자녀들을 나의 자녀들과 같이 기르겠나이다. 그러면 요셉이 명문가인데 최고 엘리트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들의 자녀들과 손자들까지도 다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의 공직 생활을 다 퇴직하고 나서 약 56년간 남은 생애를 이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했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스토리텔링, 패밀리 스쿨. 그 내용을 쫙 교육하면서 그 신앙을 전승하고 이어가고, 그 다음에 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은 출애굽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이 요셉의 교육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40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때그 요셉의 유고를 그 복잡한 와중에 그 어려운 와중에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요셉의 유골이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것을 좀 줄여서 얘기하면 아이야 신앙 패밀리 스쿨, 그것을 잘 이어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 사모님들도 교회 가셔서 이렇게 잘 가르치셔서, 아까 우리 조명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 이 성경 하나로 스토리텔링해서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